애플, 에픽게임즈 유럽 앱장터 원천 차단. EU 규제 시험 하나.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선봉장이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게 하고 앱에서 나오는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떼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자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고 2020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7일 플랫폼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시장 법률 시행한다. AWS 고 경쟁사로 데이터 이전 무료화 발표. 경쟁사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부과하던 데이터 전송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구글 클라우드가 가능한 조치와 유사하다. 구글 클라우드와 AWS의 데이터 이동 무료화 정책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유는 유럽 데이터법을 2025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째 장사 논란 올트먼 월드코인 스페인도 차단.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이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과 정보 부족, 동의 철회 불허 등 이유로 최대 3개월간 월드코인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령했다. 월드코인은 샘 올트먼이 2019년 공동 창업한 기업으로 신원인증 기계 5부로 안구를 스캔하는 대가로 자체 가상화폐 월드코인을 1년간 76개, 약 80만원 제공한다.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했다. 주가 방어나던 BYD. 사오비안 규모 자사주 매입. 사오비안 약 737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 본토 장 마감 후 보유 현금을 활용해 최소 148만 주 A주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가격은 주당 272안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된 주식은 주당 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된다. 중국의 지난해 전기차 성장률은 21%로 전년 74%에서 급락했다. 올해 들만에 금장 10개 짓는다. 무섭게 규모는 있는 TSMC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북부, 중부, 남부 지역 등에 건설하는 2나노미터 공장, 첨단 패키징 공장 등이 모두 1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다.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부동산 대출 부실 미 나이피 1.3조 원 투자 유치 성공. 나이피 2.1조 원대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한숨 돌렸다. 나이피는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한 불을 껐다. 총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자사는 리버티 스틸의 TG 캐피털 4억 5천만 달러, 허드슨 베이 캐피털 2억 5천만 달러, 네버 런치 캐피털 파트너스 2억 달러 등이다. 미 가상자산 분류법 CFTC 표결 통과. 의회 발의에 의해 CFTC 등 가상자산 분류법을 표결해 부처의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을 위해 가상자산시장소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융업 표준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룬다. 포스코 홀딩스 자사주 비율 10% 넘어 시총 10위 기업 중 2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자사주를 보유 중인 7개 기업의 평균 자사주 비율은 5.5%대로 나타났다. 시총 10위권 안팎의 기업 중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유일했다. 뒤이어 네이버 8.20%, SK 하이닉스 5.48%, KB금융 5.2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주주 친화 정책으로 여겨진다. 롯데건설 TF 대출 중출이 3년 연장 2.3조 펀드 효과. 여러 건설 사업장의 TF 대출이 만기를 3년 연장하면서 TF 부실에 따른 유동성 우려를 덜었다. 산업은행 4대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롯데건설 지원용 2조 3천억 원의 펀드를 만들면서 17곳의 롯데건설 보증 TF 사업장이 만기 대출 연장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전날 만기를 연장한 미착공 사업장 대출만 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시유, 카자흐스탄 1호점 오픈. 5년간 500개 이상 오픈. BGF 리테일은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인 신라인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신라인은 중앙아시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로 라면, 유제품 등 편의점과 밀접한 상품 제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지수를 나타내는 1인당 PTP가 3만 불을 돌파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